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인 예수, 그분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누구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자신을 밝히시는 일곱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둘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셋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참 목자와 그리고 싹스를 받고 일을 하는 이 사꾼 목자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바로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을 때 그 선한 목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동물 가운데 이 양은 정말 연약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공격에도 스스로 방어를 할 만한 그러한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도망을 쳐야 되는데 도망을 치려면 빠른 이 발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빠른 발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들이받을 이 뿔이 있느냐, 뿔도 없어요. 그리고 날아갈 날개도 없습니다. 이 양은 날카로운 이나 발톱도 없어요. 그리고 이 독과 같은 이런 공격형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정말 연약하죠. 그런데다가 멀리 보지 못하는 아주 지독한 근시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가까운 데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꾸 길을 자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웅덩이에 빠지고 절벽 같은 데서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에게 있어서는 정말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하고 중동 사람들이 이 양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양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 그러면 양 같은 사람 그러면은 참 순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럴 때 그 양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중동 사람들은 양 같은 놈 그러면 미련한 놈 그런데 생각이 모자라는 놈, 그리고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 그럴 때 이 양 같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야말로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센 양을 바로 우리 죄인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예,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각기 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방 망해서 멸종당할 그런 동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양은. 그래서 정말 목자가 없는 양은 불쌍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목자가 늘 양 곁에서 24시간을 돌봐주지 않으면은 이 양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나 그 다음에 맹수나 이런 공격이 있을 때 그 이 양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선한 목자, 참 목자를 만난 이 양은 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양이 목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위험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또 15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죄악에 빠져 있어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양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자신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 죽어주신 이 희생을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셨다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까? 마오메시라든지 공자라든지 석가라든지 그런 큰 종교를 만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구원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이 모든 것은 어떤 물질 때문에, 이 사건은 물질의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물질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적인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이 없으면 참 목자는 그 양을, 자기의 양을 세다가 한 마리 양이 어디 갔어? 없으면 그 양을 찾으러 온 산과 들을 헤맨다는 거죠. 예? 그 양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또 그 양을 보호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그 양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기까지는 그 목자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가 가정에서 부모도 참된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자는 비겁하게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정말 다 희생해서라도 그 가정을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양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바로 희생하지 아니하면, 목자가 희생하지 않으면 결단코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죽으시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귀하신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 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 양떼를 가장 잘 아시고 저들을 잘 돌보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예? 양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과 형편 처지와 그리고 성격과 그 양의 상태와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군지도 알고, 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바로 그 양떼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그 양떼를 가장 잘 돌봐줄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그다음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러니까 내 문제가 뭐고 내 필요가 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한 교회 교회마다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잘 안다, 내가 너의 행위도 알고, 너의 환난, 궁핍, 그리고 핍박받는 것도, 네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안다. 예? 그 주님이 알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의 형편 처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나의 모든 속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사람은 알아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선한 목자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바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양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들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고쳐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일곱 제자들이 디베라가다의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참 성격적으로도요 참 이렇게 모가난 부분들 온전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천방지축으로 이 성격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제가 저는 정말 끝까지 주를 따라갈 거면 제가 무슨 예수를 부인합니까? 막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여자의 아이 앞에서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벽해가지고 이 베드로를 제자로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할 만큼 그렇게 실수도 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걸 우리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드로를 받아주시잖아요.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다시 이 베드로를 안아주시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사수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신다. 그래서 자기의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 양은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상처 입은 그대로, 고통스러운 그대로, 불편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정말 양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갑자기 가파른 절벽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움푹 파인 웅덩이가 있기도 하고 사막이고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요 그냥 금방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목자가 이 양떼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줄 때 이 양들이 안전하게 그 꿀을 먹으면서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그 위험한 곳에서 만일 목자가 없다면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지 못하면 위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목자만 쫓아다니면 산대니까요. 그러니까 양의 특징 가운데 여러분 양의 특징 가운데 아주 유일한 장점이 뭐냐면 자기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하기 위해서 그
양 우리 어떤 사람의 우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인의 옷을 빌려다가 입고 그 다음에 딱 주인처럼 음색을 해가지고 양을 쫙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오더래요. 그 우리로 와야 되는데 불러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인이 와가지고 샥 사인을 하니까 그냥 어디서 그냥 오는지 쫙 양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닌 사람이 축복이죠. 네? 만일 예수님 위에 다른 소리를 듣는다면, 사탄 마귀의 소리를 듣는다면, 예? 거짓 선지자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어떤 다른 데서 자꾸 뭔가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다가 결국 이단에게 빠지고, 여러분 이단에게 빠진 사람 보니까 남편이고 애들이고 다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깨졌다니까요. 예? 그게 잘못된 이단 사슬 이리떼 같은 것들이 주변에 득실거린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 수 있어야 승리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얼마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후에도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참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형편처지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부족한 것도 다 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다른 우리의 양들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바로 유대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이 우리 외에 다른, 예, 우리 바깥에 그 양들도 인도하길 원한다. 이 말씀 뭐예요? 이방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벌써 이미 우리 예수님은, 예, 바로 온 족속,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선교해야 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잘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바깥에 있는 그 양들도, 그들도 구원해서 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양떼와 한 무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120명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권능 받고 에르사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예수님의 양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바깥에 있는 저 방황하고 있는 지옥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제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99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 바깥에 방황하고 있는 그 불쌍한 양들, 불쌍한 죄인들을 정말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바로 저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많은 사람들, 그 우리 바깥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비추리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 밖에 방황하는 양들을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에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한여름 성령 집회는 우리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바깥에 있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함께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상급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토록 빛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만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